한 어린이집에서 교사들이 4살짜리 남자 원생을 의자에 1시간 동안이나 꽁꽁 묶어뒀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2명이 4살짜리 남자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포대기로 묶습니다. 마술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가 묶인 의자를 발로 밀어서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수업 시간 40분 동안 풀어줄 생각을 안습니다. 아이를 손으로 가리키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거는 집단적입니다. 10명. 원장 선생님이나 다 있는 자리에서. 지금 상태가 전혀 안 좋고 좀 충격을 많이 받고.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어린이를 통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앞에서 그 설치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나가려고 하고 뛰어다니고 이래서. 수업이 끝나도 혼자 남겨진 아이는 20분가량을 더 묶여있다가 스스로 몸부림을 치며 포대기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보내는 알림장에 이 학생이 의자에 조용히 앉아 수업을 잘 들었다고 했습니다. 술집 애가 뭐 뛰어다닌다고 뭐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정말 다 미쳤었어요. 논란이 일자 해당 어린이 교사 한 명은 사직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환입니다.